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신자들에 대하여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언어생활에 대한 신중함과 절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세속적인 경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인간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부패해져 있는지 곳곳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했고,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입이 거칠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과 신앙은 헛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에 대해 한 가지를 속히 하고 두 가지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속히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체함 없이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디해야 할 두 가지는 말하기와 성내기입니다. 말하기는 먼저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데 성급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동일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서 18장 13절에도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내기는 통제되지 않는 혈기로 남에게 상처 주는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분노나 노염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분노가 잦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분노는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을 내므로 마음에 틈을 주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사용을 신중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에 절제력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말하는 것은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곧 나 자신이며 말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문제는 알매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서 살피고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함께 실천하는 저와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함부로 말하고 성내는지 새삼 돌아보며 뉘우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말과 행실들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언어생활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